자, 유럽 플레이오프 푸나틱 대 LD의 레몬독스의 4경기입니다. 2-1로 여전히 푸나틱이 앞서나가고 있어요. 서로 제드스레시랑 쉔카사드는 끊임없이 견제를 해주네요. 고정밴이죠 지금? 네, 자르반밴. 오, 유리밴 갔어요. 자, 이러면 아리 살았고, 예, 아리. 자크 살았고, 리신 살았고. 앨리스는 안 써주네요, 아예. 여러분. 자크 그렇죠. 일단 자크. 캐넨. 라인 서펴도 되겠는데요. 네. 자이라 이쪽은 서포터 홀로 자이라를 되게 높게 치나 보네요. 쓰레쉬가 네, 없다고 하면 바로 자이라네요. 우리나라는 일단 쓰레쉬 없으면 남이 소나 아리자크예요. 플라틱이 픽이 나쁘지 않은데요. 그래서 지금 리신이 있죠? 리신 하는 게 낫죠 지금? 캐넨이고 상대에 캐넨이 있고 리신이 일단 가장 좋은 픽. 그렇죠. 인대 아트록스 자크 아트록스부터 다이브 이거 시원하게 하고 애쉬. 지금 리신 그냥 뽑아주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애쉬, 예, 애쉬 가져가네. 애쉬 일단 가져갑니다. 애쉬 자체가 나빴다기보다는 전판 진거 그 던지는 타이밍이 그렇죠 좀 많았던 게 유지를 한 번 더 확실히 생존을 생각해야죠. 네. 자크에다가 지금 아리기 때문에 그렇게 생존기가 좋은 원거리 딜러가 필요한데 그거를 좀 유지리얼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리신 이거는 뺏어오는 그런 트위치. 트위치하는 차라리 베인 안 돼요? 선고로 일단 한번 밀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즈리에 아니라면 트위치하는 베인 낫죠. 투패 전부 숨겼어요. 리신이 있어도 할만하다는 건가요? 리신이 없어도? 아 리신 줘도? 애쉬 소나 다시 한번 강하게 아트록스 갑니다. 이거 아트록스 정글일 수도 있고 자크 정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글이 누가 갈지 모릅니다. 3-4위전에서도 아트록스 탑 가고 자크 정글이었거든요. 상대에게 어느 정도 지금 고민거리를 준 거죠, 이지선다를. 네, 아트록스와 자크 둘 다 어쨌든 패시브가 강력하고 네. 생존력도 어쨌든 흡혈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둘 모두 체력을 채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자, 오히려 리신. 리신은 뭐 완벽해요, 푸나틱은. 시시기도 굉장히 강력하죠. 전 챔피언이 다 시시기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예. 푸나틱은 역시나 그 동일해요. 픽이 예. 거의 뭐 우리나라 비슷하죠? 비슷한 어떤 픽들로 구성을 해서 픽변에 따라서 네. 깜짝 카드 같은 게 일단 뭐 등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아트록스 같은 경우는 뭐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유럽에서나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대륙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챔프고요. 네, 역시 아트록스 정글 쪽으로 가주네요. 확실히 그 아트록스나 자크는 두 챔피언을 비교했을 때 템이 나왔을 때 확실히 강력함을 좀 더 발휘하는 거는 자크 쪽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아트록스 정글 쪽을 해주고 자크를 탑으로 갑니다. 갑니다. 네. 잘생겼어요. 못생긴 사람도 있고요. 그럼요. 보통은 역시나 애시소나는 모두가 다 아는 뭐 6맵 이후에는 가장 강력한 궁극기들 CC기 연계 이게 이제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라인전에서는 확실히 연계가 안 나왔어요.
과연 누가 승리를 하게 될지. 갑니다. 2-1로 프라틱이 앞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프라틱 픽이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 LD의 힘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갑니다. 소아즈는 지금 도란 방패 물리학으로 시작을 하네요. 특이한 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글 아트록스는 도란검, 리시는 마체테. 봤고요. 이번에 좀 공격적으로 가는데요. 소나가 약간 뒤쪽에 있는 건 있는데 일단 깊숙이 와드를 봐줬습니다. 상대 LD 진영의 초반 LD 이거는 초반에 정글러가 많이 선레드를 시작했을 때 볼 수 있겠는데 자 일단 상대 블루 쪽으로 이거 늦은 인베를 아 상대가 우리 정글 쪽에 있을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기습적으로 들어가 보려는 생각인데 라인 수압이에요. 네. 라인 수압인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와드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동안은 사실 이렇게 와드를 깊숙이 박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자크가 탑가네요 이거는. 자크 늦었어요 근데 좀. CS 손에 몇 개 보고 갑니다. 어차피 근데 뭐 라인 수압이라 못 먹긴 하는데 어 이거는 상대 블루 빼먹겠다. 예. 살짝 2-3초 정도 늦게 아니 4초? 5초? 아 5초 정도 약간 늦게 도착했죠. 2분에 지금 도착해서 블루 지금 상대 블루 트라이를 시작했거든요. 봤어요. 네. 그러면 아트록스도 아마 상대 블루 쪽으로 뛰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가야죠 이거는 무조건. 네, 레드 먹고 상대 블루 쪽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이죠. 넘어서 갔어요. 네. 아, 저기서 못 넘어갔으면 참 재밌었을 텐데. 멋있게 하네요. 아, 그럼요. 서로 네, 상대 블루 먹고 네, 소나가 와서 도와주죠. 마트 설치해주고 한번 때려주고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지 정글러들은 어떤 다이브냐? 어? 자 이러면은 정글에서 만날 아 돌아가네요 리신이 안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돌아서 뒤로 가고 있고 소나 서폿 같은 경우에는 라인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상대를 타워 쪽 안쪽으로 밀어놓고 스킬로 견제를 확실히 잘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거든요. 다이브 못할 것 같은 리신이 있어서 하나요 이거? 어 이거 하나? 이걸 안 되죠. 그냥 포탑 같이 밀어 주는 게 낫죠. 근데 캐넨이라서 이거 섣불리 포탑 때리기도 힘들죠. 자크 같은 경우에는 근접 챔프는 아 대견 어 좋아요 우리 잡혀주고요. 미드는 지금 자 이거 F 그 탑은 이즈리알과 자이라라 포탑을 빨리 밀기는 좀 힘들 것 같죠? 자크가 워낙 잘 버텨서 도란 질드라서 어 아예 아 근데 많이 아파요. 정맥 뺐어요. 유효갱 킹이죠 그러면 이득이죠. 네 사실 탑봇 라인스톱하면은 미드는 대부분 1대1이 오래 가는데 일단은 자크가 이동하는 와중에 미드 한번 찌르고 가서 그게 지금 효율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프런틱 좋죠? 이러면은 특태가 다음 이제 전멸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겠고요. 네, 자크 체력이 없다는 걸 봐서 리신이 지금 안쪽으로 들어와서 유령 카운터 정글까지 돌고 있고 서로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뒤돌아서 타임이 좋아요. 맞는 타이밍 바텀. 호응이 될 거냐가 문제거든요. 호응 문제. 이거 오히려 리신이 죽을 수도 있어요. 예, 아, 네. 이러면 빠져야 돼요. 막상 네, 리신 막타 먹었죠 지금. 네. 네. 들어와서 그냥 얼굴 비치고 케넨이 좀 풀릴 수 있게끔 자이라 야 얘네 둘 나오면 세거든요. 왜냐면 한 번 죽여도 패시브가 있어서 네. 두 번 죽여야 되는 놈들이에요 둘 다 합이 네 번 죽여야 돼요 둘 다 잡으려면 야 그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많은데요? 네 예 네, 목숨이 드래곤 걸 가지고 있나요? 다시 도살하고 저 미드 아직 근데 팽팽합니다. 클로 근데 보면 CS 차이도 거의 안 나요. 예. 양팀 모두 미드도 뭐 비슷하고 희한한 건 미드는 라인전 싸움에서는 솔킬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지금. 굉장히 팽팽하죠 라인전 자체는. 어쩌고 뭐하냐 그쵸? 자 탈진 아니 이거는 캐나이도 뭐라요? 아 이거 쏘나? 쏘나 쏘나? 야, 적당히 가야죠 네. 시야 확보하고 전멸 빠졌습니다. 쏘나의 스펠이 다 빠졌어요. 미담한테 노리기 쉽죠? 왜냐면 특패가 전멸이었기 때문에 만화도 없는데 지금은 특히 귀한 타이밍이고 특히 6렙 찍어서 귀한 갔다가 지금 어느 라인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러고 보니까 라인전에서 운명갱킹도 한 번도 안 나왔었네요. 희한하게 자 그 6렙이에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빠르게 그냥 밀어놓고 엔디는 지금 포탑 깨는 게 만점입니다. 엔디는 근데 포탑 깨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크라서 이지리어라고 그리고 뭐 자이라가 라인 푸시가 대단히 강력한 조합도 아니고 라인 스왑을 먼저 걸긴 했는데 사실 라인 스왑을 하면은 자크도 케넨에 비해서 절대 뒤지는 챔프가 아니기 때문에 라인 유지력이 워낙 좋아서 자 미드에서는 CS 차이가 조금 예, 나고 있고 예, 특패에도 지금 상대 유령 쪽에 와드해 주면서 혹시나 몰라 아리 로밍에 대비한 와드를 해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리신이 저 블루 그 잡몹들을 정리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죠. 블루 나오는 타임이 굉장히 늦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은 미드 주도권 싸움에서 아리가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 있어요. 자 일단 드래곤 타이밍 좋죠? 아 먼저 내려왔어요. 예 바텀 라인이 지금 먼저 내려와서 먼저 귀환해서 먼저 내려오니까 드래곤 타이밍 먼저 잡을 수 있죠. 애쉬와 소나는 애쉬와 소나는 조금 이제 이지를 자유롭게 늦게 복귀한 상황이라 균형이 좀 깨집니다. 네. 그래서 LD가 이번에 드래곤 먼저 가져가면서 미드 그냥 취합니다. 타이밍 굉장히 좋았어요. 네. 아토스 아이템이 확실히 좀 별론데요. 성장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멀쪽을 선택을 했고 정글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글링 위주로 계속해서 지금 선택을 해주고 있네요. 3라인 모두 갱킹 호응이 진짜 좋은 라인이거든요. 자크, 아리, 애쉬, 소나 네. 예, 한번 들어가면은 상대가 만약에 정멸이 없다거나 이러면은 웬만해서는 거의 PK를 나올 수 있는데 아토스 버텀 노려본다. 이거 자이라 한번 노려볼만 하거든요. 봤어요. 아 완타임 좋았네. 아~ 이거는 이득이죠. 네. 애쉬의 궁극기를 전멸 뺐으면 다음 타이밍에 또 이득 보면 되니까. 애쉬의 저 마법의 화살 수정 화살이 없다고 해서 지금 방치하면 안 됩니다. 소나 크레센도가 아직은 아니죠. 에 올해 6렙 됐을 때 소나 6렙 됐을 때 크레센도 조심해야 돼요. 그럼. 네. 소나 안 돼. 아직 4렙이네요. 레벨링이. 네, 거의 막바지겠죠? 곧 5렙 되고
자, 그나마 바텀에서 조금 더 이지를 라이 아 이지를 자이라 쪽이 내리는 게 좋아서 압도를 해주네요. 문제는 어쨌든 아리가 TPB에서 CS 잘 먹고 있다는 점. 네. 아리 아마 집 가면은 쓸데없이 크니파이 그냥 나오지 않을까요?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선수 성향 그런 봐서는 성배 트리를 먼저 갈 것 같거든요. 어, 매용어 저거. 예. 근데 지금은 스페가 연기를 너무 못했죠. 2,800원 있어요. 예. 아리가. 방금은 스페 연기가 좀 많이 부족했죠. 갑자기 드릴했어요. 앞쪽으로. 뒤에 리신이 있었는데 성배 바로 한 번에 나왔어요. 네. 아타나 부정한 성배 한 번에. 바로 성배 뽑죠. 스트리는 피키 선수가 연구돼서 가장 아리에게 적합한 트리라고 생각을 한 것 같네요. 걔는 잡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잡는 거 작가 거인의 어리뜨기 때문에 SCPF 이즈리얼은 투도란의 빌드와 사이 접검. 이거는 제가 예, 뭐 몇 경기 연대인지 지금 뭐 4경기째 보고 있는데 유럽의 특징 자체가 라인전을 그렇게 뭐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네요. 예, 좀 뭐랄까 다른 뭐 우리나라라든지 중국에 비해서 좀 라인전을 서로 좀 편하게 풀어가고 그 이후에 좀 운영을 많이 생각을 하네요. 그런 느낌이 있죠. 네. 뭐 갱킹이 강력하게 들어간 것도 없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리신이 이렇게 플레이하면은 리신 왜 했냐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리신 갱 안 하고 뭐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확실히 좀 대륙별로 차이가 있어요. 그런 스타일 자체는. 상대 순간 이동이 있긴 합니다만 뭐 투패 운명으로 라인 뭐 그렇죠. 이런 움직임도 한 번도 없고 네, 운명 한 번도 좀 뭐 라인을 네. 쓰는 양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나라 쓰면 지금 운명 네. 시간까지 뭐 하고 있냐 4경기까지 다 운명이야. 우리가 투패 왜 했냐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뭐 그런 거에 한 매치신 건데 아니 뭐 그런 얘기 나오니까 재평가의 장이잖아요. 12분이 넘을 때까지 퍼스볼러도 한 번도 안 나오고요. 어, 바운스 운명 쓸 생각 없죠? 네, 네. 다만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정도. 와드도 지금 서로 1렬로 깔끔하게 지금 박아놓은 상태고 거의 웬만해서는 한 15분까지는 비슷하게 그냥 성장 위주로 가네요. 네, 서로 만약에 그렇다고 했을 때 성장 위주로 갔었을 때 나중에 K력이라든지 이런 한타 위주로 갔을 때는 프라틱 쪽이 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보고 느낀 건 유럽 같은 경우는 라인전이 타이트하지 않다. 네, 그렇죠. 그리고 유하게 가고 서포트의 어떤 그 시야 장악, 맵 장악력 네. 그거 좀 후반에 펼쳐진다. 국내에 비해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타워 한두 개 밀면 그때부터 갑자기 오라클 먹더니 네. 시작되거든요. 막 시야석 하나 있는데 그렇죠. 큰 발의 시야석 하나 있는데 오라클 그렇죠. 먹더니 와드 막 차고 막 시야장 시작되는데 예. 유럽은 뭐 일단 한 25분 30분 그때 돼서 어느 정도 서포트 템이 나오고 그제서야 이제 오라클 하나 둘씩 먹기 시작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확실히 좀 있네요. 뭐가 더 옳다 뭐 좋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차이점만 보자면 뭐 그 정도로 느껴지는 것 같네요. 특히나 제드 픽이 없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하고요. 뭐 이 선수 성향 자체가 그런 AD 챔프를 기피하는 성향일 수도 있어요. 벤당했던 거 아니에요? 아 벤당했죠? 네. 아 그러네요. 정신 차리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여기 와서 왜 사과 안 하나 했네요 제가. 저쪽에서는 사과를 맨날 하는데 왜 안 하나 했네요. 드래곤 아 궁이 에이 아쉽게 빗났고 크레센도 아 자이라 1인공 예 자이라 마무리했고 퍼스트 이거 드래곤은 뺏겼지만
네, 드래곤은 뺏겼지만 2킬을 얻어냈습니다. 게다가 미드 쪽 이렇게 되면 푸시할 수 있죠. 네. 마이크 폭발한 거 죄송합니다. 조용히 말하겠습니다. 네. 자, 드래곤 먼저 가져갔지만 지금 2킬 내주고 이거 미드부터 내주면은 전혀 이득이 아니죠. 전멸 크레센도가 좋았네요. 네. 한쪽은 빠바 빠졌는데 이거는 트페가 여기서 매혹을 맞은 게 네, 트페 전멸을 전멸 그 크레센도 피하려고 전멸 썼거든요. 네. 전멸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미드 포탄 밀리면 이거 오히려 손해죠. 네. 두 명 잡히고 미드 포탄 밀리고 그렇죠. 여기에 뭐 미세한 거긴 합니다만 패키 선수의 아리 움직임 중에 매혹 맞추고 첫 번째 그 큐스킬을 날렸을 때 안 맞았는데. 그거를 돌아오는 구슬을 맞추기 위해서 약간 무빙을 하죠. 무빙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어요. 사소한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거죠. 네. 또 돌아오는 구슬은 또 고정 데미지로 들어가서 훨씬 더 좋은 많은 데미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미드 지금 라이너 간의 CS 차이가 좀 확 벌어졌죠. 40개 이상 벌어졌고 투표 운명을 정말 아끼네요. 네. 못 쓰는 건지 아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운명 쓸 타이밍이 거의 안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푸시 당하면은 그렇죠. 미드가 어디 비우 자리 비우기가 네. 네. 대충 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네. 맞으면 말고 맞으면 죽이고 아니 말고 아니 말고 네, 이런 느낌으로 아리 CS 너무 잘 먹었어요. 10분에 10개 넘었죠. 10분에 10개 아니라 당연히 10분에 10개 넘었죠. 아, 분당 CS 10개 네네 10분에 10개 당연히 아 바보다 지금 죄송합니다. 나림이도 10분에 10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분당 CS 분당 CS 10개 넘었죠. 그리고 자크가 무난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네. 케넨이 그렇다고 지금 존나 테크트를 탈 수 없는 게 출제 앞에 보호되는 자크와의 라인전에서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딜레마죠 지금. 자크가 얼마나 지금 케넨이 부담이 안 되냐면은 태양복 공망틀은 먼저가 없어요. 그렇죠. 예. 정령 영상 뭐 이런 거 가는 게 아니라 보통 망령회원이나 케넨이 정말 부담이 되면 망령회원이나 정령 영상을 먼저 가면서 올려주면서 나중에 태양복공만 들어가게 되는데 태양복공이 먼저 갔다는 거는 진짜 잘 풀렸다는 거죠. 반면에 케넨은 네. 지금 자크 의식해서 마왕텐 잔뜩 뚫렀는데 그렇죠. 먼저 한타에서 녹아버리고 이러면은 오히려 종량을 간 못 간 것이 후회가 되는 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리신은 지금 뭐 0킬, 0데스, 0어시 이런 걸 리신 왜 했냐 한국에서 나오거든요 이발 그렇죠 초식 리신이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크가 부담돼서 운전자의 망토로 하나 더 가고 그 이후에 지금 뭐 이후에 이제 축제 파워보호대를 뽑기 위한 책 사들면서 존예 무리식 가려는데 늦죠 한참 늦죠 그렇죠 네. Exactly. They recognized when they were being aggressive in games 1 and 2, they absolutely took it home. When Pushu was having those amazing scores on Ashe, I mean, keep in mind, he's still playing. 자, 근데 미드 밀어놓고 미드 밀어놓고 이렇게 라인전 또 오래 하는 건 또 처음 보네요. 바운스 체력이 이렇게 보여도 자크가 이건 이기는 싸움이죠. 네. 자크가 이기는 저 젤리 지금 다 밟으면은 체력 꾹꾹 차요. 아 바텀 먼저 밀었습니다. 플라티 분위기 좋아요. 이게 진짜 기묘한 게 뭐냐면은 보통 미드 저렇게 딴 포탄 밀어내면은 그 라이너가 다른 라인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라인이 이제 수적 열세 때문에 이제 라인이 밀리는데 저 포탑은 그냥 순수 2대2 라인전에서 밀린 포탑이에요. 그렇죠. 네. 뭐 아리가 합류하고 이런 분이 있는 아니었어요. 네. 순수하게 라인전에서 지금 밀린 거였어요. 자 이것도 일단 뭐 한국과는 확실히 메타 자체가 좀 많이 사소한 면에서 많이 다른 것이 보입니다. 자꾸 뭐 한국과 비교하는 거는 제가 유럽을 잘 모르니까 그렇죠. 네, 저희도 뭐 알아갈 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네. 보면서 즐겨보자 이런 느낌으로 뭐 지금 저희가 이 LCS 이 챔피언스 이거 아니 유럽 챔피언스 이거를 해설을 해드리는 거 중계 해드리는 것도 뭐 미리 보는 롤드컵 겸 해서 진출하는 팀이 어떤 성향이 있는지 보는 것도 겸해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다른 한국과 다른 매력, 네. 다른 어떤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유럽과 네. 한국이 또 만났을 때 누가 그렇죠? 더 가져갈 것인가? 아 이거 좋네요. 엑스팩이 오늘 아리 이거 어떻게 합니까? 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법 수정화살 맞고 지금 연계로 들어간 것 같거든요. 와 엑스팩은 진짜 꾸준히 잘하네요. 네. 우리나라 지금 1세대 프로게이머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유럽의 1세대 프로게이머 네. 엑스팩은 여전히 뭐 정조준 피하고요. 그중 하나가 낙겜이 있지 않나요? 걔는 1세대가 아닌가? 1세대 맞죠? 네. 그렇죠. 아 훈이 있네요. 라일락도 있고 윤선수도 있고 라일락도 있고 램퍼드도 있고 아 그렇죠. 와 이거를 마법을 애쉬가 잘했네. 네 애쉬가 잘했네. 애쉬가 애쉬가 잘했네요. 나 이거 애쉬 이렇게 하면 애쉬 해도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애쉬 해도 돼요. 이러면 애쉬 해야죠. 네, 메라도 있고 예 많아요. 예, 1세대 포켓몬 많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냥 한 마디. 예, 그렇습니다. 너무 까지 마세요. 다시 한번 푸나틱이 근데 이렇게 킬을 만들어내고 추가적인 이득을 취해야 되거든요. 지금 차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천 약간 800골드 전멸 썼어요. 아, 죽었죠. 전멸 아쉬웠으면 이거 네. 이신도 봐 이러면 드래곤 가져가고 네. 자 근데 일단 상대도 모이거든요. 정조준 있고요. 아, 정조 없네요. 자이라 야 자이라 캐넨 다 있어요. 애쉬 잡혔고 저 자이라 여러분 위치는 매우 맞았어요. 매우 맞았어. 와 발로 예, 발로 차이는 그 와중에 날아가는 와중에 매운 날려서 맞췄거든요. 아 말 터지고 안 터질 수가 없네 말이다. 다시 한번 전멸 됐어요. 어 궁? 잡겠다는 건가 이거 패시브 안 빠졌는데? 빠졌나? 왜 필살 정도 도망가지? 그렇죠. 동료도 잘 가. 잠깐 패시브 있죠? 방금 예,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제가 봤는데 있었어요. 필사적으로 도망. 이득 많이 가져왔죠? 다시 볼까요? 이 장면인데 자이라 군을 피하면서 애쉬공으로 정리하고 발로 찼는데 그 차는 동시에 매우기 날아가는 걸 봤어. 역시 앞전멸. 여기서 캐넨은 예, 그냥 빠져야죠. 멋진 장면이었어요. 저 와중에 근데 자이라 궁 펴지고 이러는데 캐넨 궁극기도 안 쓰고 호흡이 안 맞아서 자이라 급한 내가 물렸다 생각하니까 그냥 쓴 거고 캐넨은 좀 이따 싸우려고 했는데 갑자기 물리니까 답이 없었던 거고 아 와드를 보고 있었죠. 끝났어요. 알이 이 정도면 끝났어요. 알이 네. CS 분당 10개 훨씬 넘었고요. 이 정도면은 알이 네. 하나가 게임을 그냥 지배합니다. 네. 제가 한번 그때 낮은 숙소에 갔다가 거기 선수들이 그 뭐지 그 이블지니어스의 미드라이너 프로겐 네, 프로겐이 CS 먹방하는 걸 봤어요. 개인 방송하는 거 28분에 400개를 넘게 먹더라고요. 카소스로 어떻게 먹죠 그거를? 먹으려 먹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뭐죠? 프로겐은 로드컵이 없어요. 아 클락을 했죠. 4위로 아 아쉽네요. 하지만 우리 엑스팩은 볼 수 있어요. 네. 28분에 400개를 먹어도 로드컵에 못 나갑니다. 그렇죠. 아, 25분에 400개요? 예, 맞네요. 25분에 400개를 먹어도 롤드컵 못 나가요. 못 나가요. 예. 아무 의미 없어요. 아, 그렇죠. 그러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20분에 400개를 먹었다는 건 정글로의 희생도 있었고 다른 팀원들의 어떤 보조가 분명히 있었다는 건데 푸나틱 분위기 좋습니다. 야, 지금 아트록스 자크이기 때문에 이거 타워 다이브도 진짜 무난하게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자이라랑 KNN에게 카운터만 맞지 않는다면 물론 CS를 굉장히 잘 먹는다는 건 기본기 측면에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긴 하죠. 네. 아, 근데 홍유 확실히 이 엑스펙트 선수가 눈에 띄네요. 네. 애쉬를 플레이하는 선수도 그렇고 애쉬의 이 적중률이 워낙 좋다 보니까 거의 시작이 아리의 매혹 아니면은 애쉬의 마법 수정 화살이에요. 그렇죠. 네. 두 선수가 거의 만들어주고 있고 이번에는 애쉬가 유령무기를 먼저 뽑아줬네요. 네.
선 이런 뭐 최근에는 열정의 공 이후에 최우수 싸움을 가지는 트레이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선 유령무이로 가도 무난한 게 상대가 지금 방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요. 리신의 파스크레가 빼고는 비전 이동으로 이즈리얼이 피했죠. 운명 자 들어갔는데 자 근데 자크예요. 묶인 게 자크예요. 자크 못 잡죠. 네. 운명 버리나요? 버렸죠. 운명이 단단하거든요. 운명 버렸어요. And this is the crazy thing. Peke wasn't even close as he walked over that ward. And Lemon Dog's pick. 바운스 있고요. 아트록스 이거 다이브 됩니다. 네, 충분하죠. 자크 아트록스라서 다이브 할 수 있어요. 네, 아트록스도 지금 방템 위주로 가서 굉장히 좋거든요. 탱킹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와일드 카드 지금 살짝 아쉽게 들어가서 미니언 정리가 미처 잘 안 됐고요. 오, 저 뒤로 보세요. 밀립니다. 네. 밀려요. 밀려요. 못 지켜요. 밀렸어요. 바텀 가죠? 운영 정말 매끄럽네요. 이거 막기 힘듭니다. 이지를 다 따라했는데 이지를 없애? 네, 지금 자크가 지금 세총 발사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니언 정리되니까 빼는 움직임 보여줬고요. 이번에 아리가 마관심. 네. 매우 한번 마주 죽어요 이거. 네. 파밍 굉장히 잘 됐죠? 15분에 312개, 13개. 애쉬 궁극기 어디서? 맞았어요. 매우마였어요. 아, 궁극기 바로 날아오는 거 보세요. 자, 그 애쉬 아니면 매우기예요. 무조건. 네, 무조건. 좋죠. 2차 포탄 밀었고요. 공이 너무 좋습니다. 푸나티 그리고도 5천 골드 차이. 특허가 어쨌든 나바돈의 주공모자 나왔는데 거의 패키지로 들어가네요. 궁극기가 두 개가.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LG는 그 푸나틱이 무리하게 움직이는 그거밖에 그걸 받아먹는 수밖에 없거든요. 던지는 걸. 그렇죠. 예. 네. 근데 자크, 아트록스, 아리 진짜 상대 진영으로 파고 들고 싶은 챔피언들이에요. 그런 거 유발하는 챔피언들. 근데 안 들어가요. 애쉬의 매혹이 맞지 않거나 애쉬의 그 마법의 정화지 맞지 않거나 아리의 매혹이 맞지 않으면 절대 안 들어갑니다. 푸나틱. 그러다 보니까 뭐 카운터치기 캐넨, 자이라 상대 카운터치기 정말 좋은 챔피언들인데 할 수가 없죠 지금. If they could find the opportunity, and actually, this could be a decent global gold opportunity for them. 확실히 리신은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거죠. 네, 그럼요. 유럽 오늘 리신 되게 많이 나왔는데, 아까 그나마 다이아 그 다이아몬드 프록스, 인세킨 멋있게 몇 번 보이는 걸 제외하고는 애쉬 그래도 리신은 우리나라가 코리아 시크릿 웨폰이 예전에 샤코였잖아요. 네, 그럼요. 지금은 리신이니까. 그러니까 리신이 저렇게 수비적으로 하는 플레이에 안 어울리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그런 리신의 특성을 가장 잘 살리는 게 우리나라의 정글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뭔가 우리나라 그 이 방어로 도망가고 막 샤코에 비싸잖아요. 네. 상대 약 올리고 이런 거는 야, 우리나라가 최고인 것 같아. 네. 이거 순간이동 있으니까 막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투패? 1대1 안 되죠? 1대1 안 됩니다. 투패? 중복고 소나기 들어갔고요. 이야. 아 이게 무슨 맞았어요. 캐네만 왔어요. 우와, 뭐죠? 크리스도 대박. 캐네 존이 없었죠? 캐네 존이 없으니까 뭐가 끝났어요. 아리 탑 계속 밀고요. 아 끝났다고요. 써인 쳐야 돼 이건. 끝났어요. 그렇죠. 써인 쳐야죠. 크레센도 대박 들어가면서 녹아버렸어요. 와 말도 안 돼. 여기서 이게 이런 게임인데 캐런이 맞아서 들어갔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크레센도 끝날 때쯤에 크레센도. 야 대박. 이게 캐넨이 존예물의 선존예물의 시기가 아니니까 계속해서 캐넨이 선 타겟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공짜죠. 좋습니다. 애쉬는 다시 한번 헤르메스. 지금 특패 신발이 헤르메스였어요. 그렇죠. 근데 녹은 거예요. 이거라도 먹어야죠. 바론 대신 드래곤이라도.
all series. There is a bunch of gold. Gotta track the items that Fnatic's about to build. And neither see large rod. Got completed by Peke. 자, 이거 R이 순간 이동 있으니까 바텀 정리하고요. 탑이나 지금 미드 쪽으로 갈 것 같거든요. 미드 압박하면서 바론 버프 있으니까 이제는 다이브 진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 와. 끝났다니까 이거. 의미 없어요 정조주. 야, 딜보소 끝났습니다. 마치 제드 같은 거예요 느낌이. 그렇죠. 1대1로 이길 수 있는 챔프가 아무도 없어요. 이러면 아리 못 막아요. 아리 보셨죠? 텔포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리 손처럼 푸시하면 누가 막습니까 이거? 누가 막습니까 아리를? 제가 막을 수도 없고. 막아 보시죠. 안 되죠? 안 되나요? 아. 죽습니다. 어? 어디로죠? 어디로죠? 위즈리오 미쳤나요? 레드 있거든요. 죽은 나갔네요 위즈리오. 아니 이거 딜보는 안 되나요? 아 끝났어요 이거. 정신 못 차리네 위즈리오. 위즈리오 아이템 보세요. 저게 뭐야? 파랑이즈도 아니고. 파랑이지만 파랑은 맞는데. 화나셨나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서 여기서 먼저 선빵 때렸네. 그렇죠. 선빵 때렸네. 아 노란군까지 써왔는데 안 되죠 지금. 레드 때문에 평타에 지금 슬로우도 걸리고요. 얼건도 없어요. 얼건도 없는데 무슨 정신 나가지고. 이거 단빵론인가요? 아 그건 아닌데 길 계산을 못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 인세킥 하려다가 쳐맞고 가죠. 인세킥 하려다 쳐맞고 왔어요. 자 최대한 지금 특별 와일드카드 활용해서 미니언 정리하고 버텨야죠. 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지로 아 이거 못 이겨요. 예, 근데 맞으면서 자크랑 아토스가 맞으면서 그냥 아 맞았어요. 아 이거 억지 밀립니다. 밀려요. 이지로 어휴 맞았다니까. 괜히 왔다가 또 누구 잡으려고 또 잡으려고 아리 자꾸 앞으로 가요. 자 미드 가죠 다시 미드. 어? 아 포기했네. 멘붕 왔네. 끝났어요. 얘네 멘붕 왔어요 지금. 페나트 우승입니다. 전멸 크리센도. 볼 것도 없어요 이거. 이즈리얼 무빈 보니까 얘네가 LD 쪽에 이즈리 이제 멘붕이 와서 게임을 포기한 듯한. 네. 뭐 어차피 근데 이 레몬덕스도 롤드컵에서 만날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준우승이지만 좋은 결과 있었네요. 프나틱 우승입니다. 유럽 챔피언은 프나틱입니다. 프나틱이 귀한 이 메타를 만든 게 바로 프나틱이죠. 프나틱인데. 네. 야, 이 메타로 완성시킨 프나틱이 다시 한번 유럽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선수들은 몰라도 이 에스페케와 그다음에 원딜러, 네, 애쉬와 이 에스페케는 네. 만약에 한국이 롤드컵에서 프라틱을 만난다면 애쉬 배는 해야 되겠네요. 네, 이지는 여러분들 이블 지니어스는 탈락했습니다. 롤드컵 못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유럽은 프라틱 그리고 2위를 차지한 LD, 3위를 차지한 갬빗 게이밍. 이렇게 세 팀이 롤드컵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